인천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도로상 주차금지 표지, 에어라이트 등 불법 적치물 및 유동 광고물 특별 야간 단속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로데오 5거리 일원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동구는 이번 야간 단속을 통해 불법 적치물 42건, 불법 광고물 84건을 강제 철거했으며 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거리가 깨끗해졌으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향후 재발이 우려된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추진해 건전한 가로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포털TV 후동보 기자입니다.